RxJS 웹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도 있고 예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곧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한번 쭉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죠. RxJS는 사실상 오퍼레이터가 처음이자 뭐 끝입니다. 오퍼레이터들이 다예요, 그냥. 그래서는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어버저버와 어버저버발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자 이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rrow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그거 요 녀석도 데이트가 아니고 에러죠. 에러 그리고 그다음에 head arrow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것도 지워주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죠? 지우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도 마찬가지 패드로 방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죠. 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죠? 깔끔하죠. 얘도 더 줄여줄까요? 얘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obnext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여전히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노드에서 이게 지금 4.js네요. js 짜잔, 잘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버저버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다 맵 오퍼레이터 x를 받아서 x를 뭐 10으로 나눠준다거나 혹은 또 다른 것도 있죠. 필드 같은 경우도 필드 같은 경우 x를 받아서 x가 2로 나눠지느냐, 2로 나눠져서 나머지가 제로냐, 짝수냐 말이죠. 이런 것만 골라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은 그러니까 어버저버블과 서브스크라이브 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들어가서 매번 이 어버저버블에 대해서 어버저버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이 필터에 대해서는 어버저버블로 기능을 하는 거죠.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어버저버로 역할하고 자기 뒤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는 어버저버블로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어버저버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맵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오퍼레이터든지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어버저버블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통 튀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죠? 만들면 되죠. const 해서 한칸 띄우고 필요 없고 얘도 지워버릴까요? const create observable을 만드는 겁니다. observable creator라고 할까요? 뭘로 하나? function이 됐어. 자, 여기다가 펑션을 어떻게 구성하면 이런 것이 통 튀어나올까 하는 거죠. 어떤 걸 넣으면 이런 게 튀어나올까? 답이 나오나요? 뭘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탁 튀어나올까요? 이렇게 되겠죠. subscribe 넣고 그다음에 return 해서 subscribe 넣고 그리고 argument로 받은 요소 이거 뭐 서브로 갈게요. 서브. 이름은 서로 헷갈리니까 서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걸 그냥 그대로 바꿔볼게요. 요것을 이름을 array observable, array observable로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create 이미지 맵이 아니라 create observable 요거죠. 여기에다가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니까 요걸 주는 거예요. 요걸 잘라서 여기다 딱 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글자가 끊겼네. 펑션 요렇게 하면은 여기 array observable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지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녀석이 딱 들어가게 되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다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자, 이걸 그대로 두고 다시 그래서 작업했던 대로 해놓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어레이 오브 저버벌 여기다가 이 아규먼트를 딱 쓰게 되면은 이런 게 딱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레이 오브 저버벌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클릭 오브 저버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다 안드레이 스톨츠 그분이 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한국으로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 오브 저버벌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오브 저버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넣는 거죠. 다큐먼트 에드 이벤트 리스나 해서 클릭했을 때 뭔가를 뭐 오브저버벌에 넥스트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안에 있는 임플멘테이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역할하는 건 다 똑같죠.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그런 이러한 구성을 오브저버벌과 서브스크라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죠?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레이 오브저버벌이잖아요. 어레이 오브저버벌을 불러보죠. 컨솔로그 해서 컨솔로그가 C로그죠. 그래서 어레이 오브저버벌 오브저버벌의 서버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하는지 볼까요? Node.js 잘 나타나고 있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bservable을 만드는 펑션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진 Observable로서 우리가 Subscribe하고 그에 또 Argument로서 Observable을 던져주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는 Operate가 만들어지는 과정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